입니다. 뭐 정말 발라드, 락 발라드, 뭐 R&B, R&B는 많이 안 했지만 진짜 발라드하고 락 발라드를 정말 많이 넘나 그 장르를 넘나들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할 노래는 거의 최고 음이 3옥타브 파 정도 되고요. 아마 제가 여태까지 부른 것 중에서 거의 뭐 임팩트로 따지면은 뭐 헤비메탈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임팩트로 따지면 상당히 탑5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노래가. 이게 이제 서준선님 버전 있고 비우길리 버전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음이 높습니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해볼게요. 오늘은 좀 목 상태가 안 좋고 어제 너무 많이 떠들고 해서 가라앉은 상태에서 아까 한 20분 음정 연습하고 네버엔딩 스토리 부르고 다행히 그 완창은 했더라고요. 오늘은 이것만 부르고 이거 안 부를까 지금 상태 보고 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원키네 완전 개질이다. 이 박자를 완전 아는 건 아닌데 압력을 순간 압력을 못 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흐르는 음악 소리에 살며시 잠든 그대의 모습 하얀 종이처럼 희미한 너의 미소는 이제 그만 그대와 함께 나눌 사랑 뭐야 모두 다 사라지고 시간이 흘러갔어도 목이 안 좋네. 외로운 나의 마음은 보이긴 싫어 어두운 거리에 홀로 선 느낌 사라져버리 나만의 그대 모습 안개 속에 가려진 희미한 너 미소도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잊고 싶어 이 의미 이게 아닌데 아 이거 참 사늘이 식어간 차가운 이게 의미 아 까먹었네 이 밤이 지나면 이제는 이젠 잊고 싶어 아 이게 음을 잘 몰라가지고 순간 당황해서 압축을 잘 못 줬어요. 그래서 좀 음이 깨지고 중기가 안 되다 보니까 겁나 깊은 들숨을 해야 하거든요. 하면서 겁나 강한 날숨으로 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게 0.1%라도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지금 목에 무리 간다. 안개 속에 가려진 희미한 너의 모습 떠와 시간이 흐르면 이제 잊고 싶어 아 깨졌다 이 밤이 지나면 차가운 너의 미소도 우와 이 밤이 지나면 이제는 그댈 잊고 싶어
아, 불필요한 힘이 좀 들어갔어. 아, 이게 노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깊은 들숨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들숨한 걸 잘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대를 이렇게 슉 건드려서 뒤통수를 빠져야 하는데 이게 이제 되다 안 되다 그래요. 어우, 힘들었다. 와, 근데 여태까지 부른 것 중에 거의 뭐 탑5 안에 들어간다. 아, 탑3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 와, 죽는 줄 알았다. 근데 소리가 나오네. 근데 삑사리는 안 났지만 플랫 긁히는 음 나오는 건 아직 제가 내공이 부족해서. 근데 이제 고음은 좀 나오네요, 이제. 아, 힘들어. 아, 목이 막 아프거나 좋은 느낌은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성대를 겁나 빠르고 세게 펄럭이는 걸 하다 보면은 지쳐요. 하나 불러야 하나? 아, 미치겠다. 원래는 말리꽃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걸 했어요. 아까 네버엔딩 스토리 원래 마이웨이 하려고, 이수님의 마이웨이 부르려고 했는데 없어 여기에.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부를 정도면 마이웨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없으니까 당황해가지고 네버엔딩 스토리로 선곡해서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불렀고, 지금 살짝 오늘은 좀 성대 컨디션을 조절해야 하니까 살짝 잠겨있는 상태거든요, 목이. 발라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겠다. 저번주보다는 또 이번주가 나은 것 같아. 소리 내는 거를 이제 목에 힘을 어느 정도 빼는 걸 터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하면 그 음은 나오는 3옥탑을 나까지. 감사합니다. 스파키 미니였고요. 요것도 다음에 더 깔끔하게 불러서 올릴게요. 오늘 지금 목이 지금 많이 안 좋아서 좀, 아유, 하나 뭐 부르지? 뭐 부를까요? 아, 말리꽃은 컨트롤을 하기 힘들 것 같고 잔잔한 발라드를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힘든 거 불렀으니까. 네버엔딩 스토리야말로 정말 그 중고음 연결 빠사지우 뭐 성대 컨트롤의 거의 제왕급 노래거든요. 일단 그 연습을 했으니까 그거 했고, 강렬한 락 발라드 했고, 그러면 이제 잔잔한 발라드를 해야겠지.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